첫 번째 줄의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 줄의 키워드는 사나 먹어. 어디죠? 앤모스피어가 중요하다죠? 인 어디션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건 당연한 거고,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은 당연한 거고, 이거 할 때, when, 그죠? handling. 여기서는 빠진 게 사람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handling을 할 때, 그죠? 분사구문을 쓴 거죠. handling을 할 때, the atmosphere가 중요하다. atmosphere. 여기서는 atmosphere를 공기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sphere라는 게 뭐니까? sphere가 구죠. 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여기에 atmos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의 이 집합체를 우리가 atmosphere라고 하죠. 공기라고도 하고 분위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atmosphere가 중요하다. atmosphere가 중요하니까 그 중에 atmosphere가 중요하다는 거를 그저 나열할 뿐입니다. 여기는 거의 설명문에 가까워요. 설명문에. 거의 설명문에 가까운데 설명문에 가까울수록 뭐가 많이 등장하니까 설명문이니까 설명할 거 나열이 많이 등장하니까 뭐 내기가 편해요? 아니요. 순서가 애매하죠.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이거 추가, 이거와는 반대로 막 이렇게 말하면 순서 같은 게 나올 수는 있는데 각각 다른 용어들이 나오는 거죠. 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람쥐, 다람쥐.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름만 무슨 여기에 있었던 소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재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소재가 설명이 많으니까 소재가 다양하니까 그 소재를 가지고 꼬리물기 그랬습니다 람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관한 문장에서 이제 설명문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tmosphere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하나씩 나열이 되죠. moisture가 나왔죠. moisture. 습기가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 습기를 이 습기라는 것 자체가 그죠? 필요합니다. 공기 중에 뭘 하시려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hide H가 수분이죠. 수분 물 물 수소 하이드 런트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하이드 런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물 나오는 곳.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 우리 도시에 심어 놓은 거. 막 물이 쏟아지라고. 소화전. 하수구요. 하수구는 sewage. sewage. 여기 버리는 거, 하수구. 상수도는 tap water, 우리 수돗물로 쓰는 거. 이게 tap 하면 물이 찡 하고 나오죠. 신기하게. tap. 근데 여기는 이제 D니까 물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탈수를 막아줍니다. 탈수를 막아줍니다. 저장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쇼리지하고 스토리지하고 쇼티지하고 이 구분하세요. 정말 한 끗 차이죠. H 하나 차이입니다. 스펠링이 좀 완전히 다르죠. 스토리지, 쇼리지는 완전히 다른 단어죠.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단어가 막 인디펜던트가 인터디펜던트가 막 인디펜던트로 보이고 막 이래요. 정반대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줄 알고 막 착각이다. 그러니까 스펠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자기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각 글을 읽다 보면 조심하시라고. 아무튼 저장하는 동안에 이렇게 알겠죠? 저장하는 동안에 탈수를 막아줍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 이럴 수도 있죠. 뭐를 유발시켜요? mold. 곰팡이가 낄 수도 있다.
곰. 곰파, 곰. 곰 세 마리, 아, 곰. 방. 자, 그래서 상업적 저장 유닛에서는 저장 소죠. 컨트롤드 된 앰모스피어가 있다. 그러니까 공기 입장에서는, 공기 입장에서 컨트롤이 되는 거니까. 이거, 이거 하면서 이거죠. 콤마가 이렇게 딱 찍혀 있다는 것은 여기서 끊어가라는 거잖아요. 동시동작. 뭐 하면서 더 레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레벨이 어떻게 지켜져요? being regulated 되면서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 어법으로 좀 보셔야겠죠. being regulated 되면서 어떤 레벨이 바로 이산화탄소와 습도,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공기가 중요하다 해서 이산화탄소를 조금 추가를 했네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이렇게 소재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니까 이제 다람쥐가 나올 때가 된 거죠. 이산화탄소 막 나오고 하니까 뭐 이산화탄소 되게 대서 써버리거나, 그죠? 습도, 뭐 모이스처가 나왔으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소재가 다양하니까 다른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위스는 동시동작 분사구문이죠. 레벨이 being regulated. 여기서 regulated는 컨트롤이죠. 뭔가 통제가 되면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기 여기는 뺐는데 여기서는 뺐는데 이제 여기 그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여기 이제 무관한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라는 말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여기는 뭐 중에 하나여야지 이 글의 요지가 맞는 거예요? atmosphere, 그죠? atmosphere에 관련된 예시 중에 두 번째 예시였는데, 그죠? 습도를 관리를 잘하는 게 저장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에 저장에 관련된 저장의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했고 그거의 하나의 구체적 예시였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뭐 단점 이런 게 무관한 문장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말 갖고 장난친 거 알겠죠? 말장난? 말장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전부 다 이렇게 빅 픽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장난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걸려들지 말아라. 아, 말장난. 그렇죠. 이게 무관한 문장에 다 연관된 수업의 일부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생님 마음에 빅 픽처. 이런 거죠. 우와. 저장. 자, 마음속에 이렇게 알겠죠? 자. 나도 이제 나이 먹었나 부끄럽네요. 자, 그래서 이 앰모스피어의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죠. 가스라고 등장하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에틸린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는 거죠. At controlled level. 이 정도의 수준으로 때로는, 그죠? 저장, 여기서는 introduce to 누구에게 저장, 저장하는 곳에 이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등장의 개념이죠. 인트로듀스가 누구 뭐 인사해 이산화탄소야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 자, 그래서 저장소에 이게 선보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하려면 예, help achieve죠. 이렇게 준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이것을 돕기 위해 optimal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에 필요한, 그죠? 공기의 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적화된 품질인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레시, 그죠? 최고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요 마지막 문장은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뭐 남겨놓은 거예요? 강조를 좀 남겨놓은 거죠. 강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강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얘는 뭘 선택한 거예요? 최진수.
아, 어, 그렇죠. 뭐 재진술이죠. 어차피 위에서 나왔었던 것은 이 이야기에 대한 재진술인데 재진술은 뭐 그렇죠. 강조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뭘로 시작했어요? 이걸로 시작했죠. 그러면 분사구문인가 보다. 어라! 분사구문 아니네.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바로 가스와 얘네들을 컨트롤한다가 여기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저장을 잘 하려면 앰모스피어를 컨트롤해야 된다.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 뭐에 대한 필요성이? 바로 Circulation Air, 공기순환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공기순환이라는 거. 이제 막 여기 위에서 습도도 나왔고, 그 다음에 카본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 가스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Air Circulation과 연관이 많이 돼 있다. 에어 서큘레이션. 그래서 이제 앰모스피어 중에 캠 마지막에는 서큘레이션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설명문이니까 뭐 딱히 요지나 이런 게 없죠. 다만 글이 일관성 있게 가거나 글이 일관성 있게 가는데 소재가 많이 등장하니까 일관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명문이긴 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설명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설명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존재했고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내려간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역시 일관성이죠. 아무리 설명문이라도 일관성 있게 설명한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만 쓴 거예요. 뭐 이런 데서 막 뭐 공기의 순환이 중요하니 창문을 10분씩 열어두세요 막 이렇게 이제 나가버리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제 일관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응집. 내가 두 단어 알려드렸죠. 그렇죠. 여기 모여라. Coherence죠. 이건 명사고 cohesive. 일관성. 여기 없다. cohesive. 일관, 응집성이 있어야 돼요. 글이 이렇게 딱 얘를 중심으로 모아져 있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consistency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consistency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관성. 자, 중요한 거죠. 쉽게 넘어가죠, 이거는. 자, 두 번째 지문에서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 것 같습니까? 던졌죠. 우리가 지금껏 말 잘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하지 않던 것들, recognize 인식 안 됐던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언급되어지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Importance of a less commonly recognized or less talk about safety requirement. 그러면 어부터 requirement까지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requirement는 뭐예요? require가 요구죠. 그죠? 요구 사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필수예요. 필수. 안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들인데 less를 집어넣고 보면 이해가 가죠. 우리가 덜 언급되어지는, 그 다음에 덜 인식되어지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할게요. 이 얘기예요, 이게. 화제를 끄는 거죠, 이렇게.
화두를 던진 거죠. 자,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니네들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이런 거죠. 그게 즉 뭐다? 이렇게 대시가 있으면 대시나 아니면 이 콜론 이런 것들이 보충 설명이죠.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게 뭐냐? 바로 이러한 필요성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국에 이거의 요지는 이거죠. 그래서 얘가 이 설득의 전략, 자기의 주장을 설득하는 전략 자체를 보면 재밌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로 설득을 시키려고 했을까를 보면 뭘로 설득을 하려고 그랬어요? 보면 얘가 중요하니까 약 드세요 안 하고 안 먹으면 이렇게 돼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흔히 말하는 게 겁죽인 거죠. Threaten. 너 그거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암으로 발전. 암 그렇고 말고 알겠어요? 이게 안 먹으면 그렇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겁죽이. 저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눈치채지 못하면 그냥 얼른 지나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됩니다. 뭔가가 걱정스럽고 두려워지게끔 됩니다. 뭐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얼마나 중요하니? 이 얘기예요. 이해가셨어요? 겁주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겁주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설명할 뿐이죠. 다만. 야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이게 사람들이 잘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해 안 중요해? 이제 이렇게 설득을 시킨 겁니다. 우린 대화니까 대화 누구와의 대화? 이 글을 쓴 사람과의 대화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쓸 때 이렇게 말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면 이 사람이 글을 쓸 때의 그 숨소리가 들려요. 잘 들어보세요. 들리죠? 이 사람의 이 글 쓰는 방법이 그 사람의 성격이니까 그 단어를 이게 월드 초이스도 보면 좀 글을 강하게 초이스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유식함을 뽐내고 싶은 쇼잉오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쉽지만 뭔가 정말 괜찮은 중요한 내용을 말하려고 전달하는 사람의 성격도 있고 들어오세요 어머니 자 안녕하세요 직업 하나 끼고 이렇게 결제로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확 드네요 선생님하고 뭐 뜻깊은 시간 가지셨습니까? 지금 학부모님한테 지금 반말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애들이 이랬을 때 인펀트나 차일드가 어떤 나이든 간에 상관없이 익스피리언스 뭘 경험하게 된다? 이모셔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모셔널 세이프티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Hormones are secreted 가 됩니다. Secret 이가 붙으면 동사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Secret은 이제 비밀은 이거고 Secrete가 되면 이제 분비하다 발산되는 거죠.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That 하는 여기서는 약간 이런 결과예요. 결과 그리고 얘는 과정 설명이에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당황스럽고 뭔가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과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왜 걱정스럽고 왜 두려움을 떨게 되냐?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래요. 알겠죠? 근데 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에요? 바로 이런 호르몬이죠. 이런 거 진짜 있잖아요.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관계되면서 저 뒤에 있으면 이거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거 막 웬 같은 걸로 바꿔놔도 눈에 잘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왜냐면 문장이 다 끝나면 부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명사가 없으니까 명사가 저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 지금 자리죠. 자동적으로 닫아버립니다. 뭐를? 생각을 닫아버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한테 겁주죠.
봐봐라.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봐봐라.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 Shut down the thinking. 사고의 과정. 배움. 논리력. 이런 영역. 이런 것들이 다 셧다운 돼버립니다. 이거 해야 할 뇌의 영역이죠.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뇌의 영역이 닫혀버려요. 셧다운. 뭔가 아이들에게 디펜드를 시켜야 할, 아이가 디펜드를 하게끔 준비를 시켜주는 뇌의 영역, 이런 사고의 영역, 이런 것들이 다 닫혀버린다. 생각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즉 자기가 뭔가를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추론 기능 자체가 멈춰버리거나 아니면 run away, 사라져버리죠. 그 영역이 사라져버립니다. 미안요. 얘는 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네, 이거는 아주 잘 나오는 거죠. Fight or 싸우거나 죽거나, 굉장히 성격이 딱 느껴지죠? 이 world choice를 보면, 아까 그냥 kill, 죽여버려! 막 이런, 이 어휘 선택에 그 사람의 성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fight 하니까 바로 die. 그러니까 저는 뭐를 표현했냐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나는 이 flight를 표현한 건데, 싸우거나 뒤지거나, 뭐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는 사람들의 워드 초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의 글을 쓴 사람의 성격이 좀 보여지죠.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이 워드 초이스는 특히나 글 쓸 때 보면 굉장히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거의 설명문에 가깝죠. 왜 애들이 그렇게 되는지. 근데 여기는 요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모셔널 세이프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these are 결국에는 이거 뭐다? 이렇게 딱 잡히면 바로 순서 잡아야죠. 이런 것들이 매우 원초적인 싸울 거냐 도망칠 거냐 또는 그냥 freeze 그대로 있을 거냐 freeze 얼려 있을 거냐? 얼음. 자, 그래서 그런 responses that are triggered. 이거 유발되는 것이죠. 유발된 바로 여기 daily in the lives 일상적인 그죠 매일매일 어린애들의 일상적 생활이죠. 이렇게 안전하짐을 못 느끼는 아이들의 일상적 생활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emotional safety가 중요합니다를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 있구나. 뭐가 좀 더 강하게 들리세요? 야, 우리 사귀자 이거랑 나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랑. 뭐가 더 강하게 보이세요? 둘 다 싫어요? 아, 거부감이 들어. 아, 누가 했냐에 따라 틀리죠. 내가 하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어디 갔어요? 내가 다 갖고 다니라고 줬더니 왜 다 어디 갔어요? 부채요? 가방에 있어요. 그걸 딱 얼굴을 가리고 하면 이게 느낌이 사는데. 예,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느낌이 안 살잖아요, 지금.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부채 어디 갔어요, 부채? 밥 먹기 전에 식욕이 확 돌죠? 부채로 얼굴을 딱 가려놓고 얘기하면 막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아, 수업이 계속 진행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 요 한 문장 딱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지금요? 그때 한 마디 딱 해야죠. 선생님,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오늘의 글의 주제는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래서 아, 정말 이 수업이 점심시간 때문에 끊겨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아쉽죠. 아, 그냥 3시별로 그냥 막 한 2시, 3시, 막 4시까지 가야 되는데. 아, 그럴 수 없겠지니까. 자, 그래서 아, 소화가 안 된다고 날 보니까. 자, 그래서, 역시 늘 적은 가까운 데 있었죠. 늘 가까울수록 closeness가 늘 그렇죠. 자,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major portion of the brain 이거의 major portion이 shutdown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러이러한 상황 under the condition 외우시는 게 좋죠. under the condition 감정적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shutdown 되어버리면 끝까지 겁주죠, 우리한테. 야, 그냥 애들이 말이지 이런 컨디션에서 그냥 뇌가 셧다운 돼버리면 이렇게까지 돼요. 디벨롭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석세스, 성공, 아 이딴 거. 그 다음에 뭐 어빌러티, 이러이러한 이룰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전부 다 이렇게 되니까 끝까지 겁만 주고 끝나죠. 뭐 하시던지 뭐 신경 쓰지 마시던가 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건 알고만 있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글을 끝내고.